세활이니 풀이면 여래에 하며 이니 풀이면 여악에 하오. 유시활이니 풀인즉 인심이 망의니 기여예악에 하제암. 언수욕용지 예악이 불비지용냐람. 정자왈인자는 천하지 정리니 실정리즉 무서이 불화람. 이시왈 예악이 대인이 후행이니 구피기이니면 즉수 옥백이 교착하고 종고의 굉장이라도 역장여지하제암. 연이나 기자에서 차어팔일 옹철지 후하니 의기미 참예약자 발야람. 이 뿌리가 날라비 틀어진 나무에다가 잎이 피고 꽃이 피기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사람도 근본이 있는데 사람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람이 예를 치른다고 음악을 즐긴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멘트예요. 재활이니 불이니면 사람이면서 있자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질지 못하면 사람 속에 꽉 차있는 마음이 인인데 인자하지 못하면 여래에 하며 이 여하라는 멘트가 있지요. 여하는 어찌하겠는가 그런 말이거든요. 예를 치른다고 한들 예를 지킨다고 한들 무엇하며 이니 불이니면 여악에 하오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질지 못하면 음악에 있어서 어찌하겠는가. 그런 사람이 예를 치른다고 음악을 즐긴다고 한들 그게 과연 그 예와 음악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겠느냐 그거예요. 본인이 벌써 기본이 아닌데. 유시왈 이니 불인즉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질지 못하다면 인심이 망이라. 왜 맹자에 보면 이는 인심야오 의는 인노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다닐 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 기여 예악의 하제야. 그 예와 음악의 하제 무엇을 하겠는가. 예와 음악을 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와 음악이 그를 위해서 쓰이지 않을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수 욕 용지 말하되 비록 욕 용지 그것을 이 지자는 그것인데 예와 악을 말하지요. 예와 악을 쓰고자 하나 예와 악이 불위지 용냐라. 여기 지자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나면 예와 악을 쓴다 해도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자왈 인자는 천하지 정리니 어질인자 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바른 이치인데 실정리즉 그 바른 이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서이 불하라. 무서는 순서가 없는 거니까 이게 예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야.
이 예라는 것을 천지지 젊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있는 질서거든. 그러니까 무선은 예가 없는 거고, 불화는, 음악은 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화음. 그래서 화가 되지 않는다. 음악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야. 이씨왈 예악이 대인 이후 행이니 이씨가 말하되 예와 악은 사람을 기다린 뒤에 행해지니 구비기인이면 참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예와 악을 지킬 사람, 실행할 사람이 아니라면 즉 수옥백이 교착하고 예를 치른다고 지금도 왜 결혼식을 하거나 그러면 막 패백을 두둑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옥백을 서로 교착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 옥을 전해주고 비단을 전해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한다 하더라. 예를 지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종고 갱장이라도 종은 이게 편종이니까 새로 된 악기, 고는 이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악기들. 그런 악기를 아무리 떵떵거리고 친다 하더라도 갱장이라는 것은 이게 갱은 그 금속 소리 갱자고 장자도 그 울리는 소리 장자예요. 아무리 풍악 소리가 높게 난다 하더라도 역장 여지하랴. 또한 장차 여지하.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연이나 그러나 기자 서 차어 8일 옹철지관이 이 글을 기록해낸 논어 편집자가 그죠? 논어를 지은 저자가 편집자가 서 차어 8일 옹철지관이 이 구절을 8일로 춤을 추고 옹철했다는 그 뒤에다가 순서를 여기다 딱 넣어서 여기다 기재를 해놨으니 의 기위 참 예악자 발랄하 의심컨대 그 의도는 예와 악을 참남되게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 글을 여기다 붙였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지요? 저 앞에 8일로 춤을 추고 옹이라는 음악을 틀으면서 철상을 하고 했다는 그 뒤에 바로 요리 요구절을 쓰는 거라 그러죠.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에 있어서 무엇하며, 응? 어질지 못하면 악에 있어서 무엇하리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말이죠.